이거 바퀴만 닦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언제 닦아 다? 도착! 안녕 징징이들. 되게 차 안에 있는 모습이 되게 낯설다. 저는 오늘 드디어 세차를 하러 가요. 저는 오늘 셀프 세차를 할 건데 그동안 계속 세차해야지 해야지 하는 날마다 자꾸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 그동안 못하다가 오늘 친오빠랑도 시간이 맞고 해서 친오빠랑 같이 셀프 세차를 할 거예요.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막히네. 오빠한테 전화 해볼까? 여보세요? 이현아. 어디야? 길을 잘못 들었사옵니다, 이현아. 아니. 이현아. 어딘데? 시간 없어? 오늘? 아니 시간은 거야? 많지. 근데 5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아니 5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 짜증나. 원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야? 우리가 나 바로 일러. 아니 5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50 몇 분에 도착한대요. 말이 되냐고. 나는 여기서 우회전 하면 도착이라고. 요 오빠가 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커피를 하나 우선 사와야겠어요. 일단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징징이들. 오늘 우리 오빠랑 같이 셀프세차를 하러 왔어. 우리 오빠를 소개할게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효준입니다. 징징이들. 오, 너무 더럽다 진짜. 그치? 맑은 물로 먼저 해야 해. 근데 물이 조심하셔야 돼요. 확 나가니까. 오! 어디에 남다? 어, 더러워. 세차 언제였지 마지막이? 몰라, 기억도 안 나. 충격도! 충격적이야. 그래? 빈혈로 와. 자기야. 어떡해.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나 이쁜 모습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는 근데 지금 닦이는 건지 안 닦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물을 한번 거 아니야? 뿌려봐야 알 것 같은데? 오! 내 차만 이럴 것 같지? 여러분들 차 세차 해보셔. 거품을 칠해주는 거야. 비눗물로 이제 거품은 나야 돼. 원래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저 정도 거품은 나야지. 왜 우리의 거품이 안 나? 좀 걸어볼까? 상수를? 너무 많아? 몰라. 왠지 이제 좀 거품이 날 것 같은데. 어! 아닌데?
사람이 없는데? 어? 아이고. 어, 뭐야, 귀여워. 이거 봐. 아, 눈이 내려. 갑자기 잘 되는 느낌이야. 이렇게 돼. 물이 너무 많았나? 야, 그냥 이렇게 해, 손으로. 이게 난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장문으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언제 끝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훨씬 빠르네. 이렇게 해야 좋겠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양손으로 하고 있어. 양손으로요? 아, 뭐야? 그렇지. 첫 엔지. 트렌드는 딱히 쉽지. 여기 우리는 오빠 여기 우리는 이렇게 닦아? 오, 깨끗해. 아, 뿌듯해. 됐어. 이쪽 바퀴 너무 더럽다. 아, 너무 세상 더럽다. 너무 더럽다. 저 사람 거는. 아, 오빠, 저기에 거품물이 있어. 저건 다른 거야, 아예. 여기 보면 다 깨끗해 보여. 이거는 사람 몸으로 치면 우리의 치아인 거야. 이게 치아라고? 어. 사람 몸으로 빠지면 이게 입이야, 입. 치아가 굉장히 많네. 몇 개 뽑아도 되겠다요. 너무 많잖아. 왁스도 뿌릴 거야, 여기? 왁스 뿌리면 뭔데? 왁스는 근데 광 내는 거? 광 내는 건데 광 나잖아. 광 안 내도 돼. 광 나잖아. 광 안 내도 돼. 내가 광이야 나니까. 여기다 이렇게 짜면은 뿔처럼 나와. 짜봐. 일단 걸고 그렇지. 그 다음에 놔봐. 그대로 네. 그냥 그럼 그냥 이걸 여기다 바르면 안 돼? 해도 되는데 흘릴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얘 밑에는 못 하잖아. 아, 어, 보이는구나. 오늘 세차 끝. 찡찡이들 이렇게 셀프 세차를 마쳤어, 우리 오빠랑 같이. 근데 지금 벌써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 얼른 집에 가야 돼.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뿌듯해. 내가 막 꼼꼼히 하진 않았지. 못했지. 그치. 바퀴 빼고는 그래도 좀 잘했지. 그치. 그래도 같이 해줘서 고마워. 그래. 가자. 내려와. 너무 더러운 인사 아니야? 아, 너무 너무 최악이다 이거.